49년 현상이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세계 전략 정책을 갖다 다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고, 그 재검토의 결과가 1950년 이게 4월 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승인으로 결정이 나는 것인데, 그것이 그 내용이 이제 소련 국가 안보위원회 68번 뭐 그게 그건데, 아 이제는 세계 도처에 하여튼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어떤 그 침투나 침략이나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반격을 하고 군사적으로 대규모로 개입한다. 그와 같은 것이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냉전 정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950년 바로 두 달이나 한 달 반 이후에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그 같은 개입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